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 특징과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더 이상 나빠질 악재는 없다. 뭐 시장이 이렇게 해석하면서 저는 미국 증시가 한번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이슈가 될수 있다. 그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고.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어제도 게임주,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반등 눈여겨보자. 근데 오늘 곧장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위메이드가 급등을 했고, 나머지 게임주들도 반등세를 좀 붙이는 모습이었어요. 자, 대신에 이런 게임주들이 지금 반등 나오는데 다들 기축 반등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접근할 수 없을까? 콩고물이라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자, 세 번째, 네이버 카카오. 오늘 네이버 카카오 반등을 보이면서 카카오 그룹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플랫폼에 대한 부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 카카오 네이버 불경기가 없나?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고. 자, 네 번째는 내일장 추천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악재가 나와 있는 것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은 뭐 인플레이션. 근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피크아웃을 치고 있다, 그죠? 고점을 찍고 전반적인 가격대가 조정 양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지금 바이든은 유가를 낮추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FOMC를 통해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악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면역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오늘 미국장에서 일부 악재적인 요소가 나왔음에도 시장에 대한 반응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봤던 것 중에 요거는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뉴스가 있어서 요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연준의 블러드 총재가 있습니다. 자, 올해 금리가 1.5% 추가 인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이 2.5예요. 근데 이제 세번 남았거든요. 1.5를 인상한다는 것은 9월달, 11월달, 12월달 다 0.5씩 빅스텝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일부 조정 양상을 보일 수 있는 빌미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배경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블러드 총재는 매파적인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매파는 금리 인상, 그리고 물가 안정, 변화보다는 현재의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파라고 하고, 자,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자, 이렇게 공격적인 개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비둘기파라고 해요. 그러면 블러드는 원래 매파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저렇게 매파적인 사람도 1.5%에 대한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비둘기파는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얘기했던 것이 3에서 3.5%에 대한 목표치를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3.5라고 잡으면 1%가 남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에 대한 목표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 매파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1.5% 인상이라면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1.5보다 낮은 것을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목표치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향될 수는 없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시장에서 상승폭을 제한하는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저는 굳이 이것을, 이것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오늘 밤에 나오더라도 이 부분 자체가 큰 악재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매파적인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렇다는 거고,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일부 해프닝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단기간에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오른 것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가 일전에 했던 내용 같이 보면, 우리가 8월달 시장 전략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코스피 예상 지수 2480, 2550 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2473. 그죠? 그러니까 거의 다 최소 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금 코스닥은 825권 올라왔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요 정도에 대한 여유분이 남아있어요. 양시장 모두 다. 예전 최소치까지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게임주들이 대부분 다 반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직접적인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위메이드가 5천원 만에 25% 급등이 나오면서 또다시 위믹스 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급등이 붙였어요. 자, 근데 지금 오늘 차트를 보면 어때요? 급등이 나올만 했다, 그죠? 왜냐면 24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빠졌는데, 당연히 급등이 나올만 했고, 뭐 지금 차트적인 시그널을 보더라도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시그널이 떴었고, 그래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좀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봉을 보더라도, 자, 일봉상에서 현재 장기평을 오늘 강하게 이제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바닥은 좀 다진 것 같아요. 바닥은 다졌다고 보고,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급락 후의 첫 양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급락 후의 첫 양봉은 추세를 바꾸는 그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봉을 통해서 이제 바닥 탈출을 저는 이루어낼 거라고 봐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 한 번으로 시세가 끝나지는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정책적인 것이 NFT나 P2E에 대한 부분도 현재 정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게임을 질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현재 문체부 장관이 있습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뭐 조금 다운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들인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게임주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악재는 이미 선반영됐다.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상, 어제 카카오 게임즈가 급등 양상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런 급등 양상 나타내면 한 번만에 상승은 끝나진 않을 거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붙일 수 있는 위메이드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이런 게임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러쉬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순환 매도적인 차원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붙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길게 들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붙어 본다면 충분히 한두 번 정도는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 대신에 이제 게임주들도 한두 번 이후에는 좀 개별적인 양상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에 대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부분인데, 자, 네이버와 카카오를 공부하면서 항상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보다 그 기업에 대한 실적과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를 좀 더 주목해 보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우리가 최근에 미국장이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것들 중에 한 개가 미국의 빅테크 관련주들입니다. 특히 이제 같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아요. 그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고, 자, 아마존도 최근에 4% 또다시 한 번 더 오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우상향을 잡히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SNS 관련주들, 플랫폼 관련주들의 가장 큰 약점이 경기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광고비에 대한 매출이 줄은 거 아니냐. 자,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경기가 안 좋더라도 카카오톡을 안 쓸 것이냐, 경기가 안 좋으면 네이버 검색을 안 할 것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광고비에 대한 매출을 줄 수 있겠죠. 왜냐, 1분기는 우리가 이벤트가 많았어요. 대선도 있었고 올림픽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광고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이 차지했다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적인 움직임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카카오 실적을 보면요, 우리가 전기
1분기 대비해서는 일부 상승에 그쳤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보면 30%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대에 대한 여전히 우상향을 보이는 그런 실적들을 발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할적인 이슈 자체는 잠재적인 악재는 맞지만 현재는 시장에서 과하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빠졌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광고비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이 이제 네이버인데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쇼핑이라든지 또는 커머스라든지 자, 핀테크, 컨텐츠 쪽에 많이 쏠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런 광고에 대한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현재 네이버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미 주가는 바닥을 좀 다졌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시장의 큰 그림 안에서는 우리가 기술주나 또는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이미 편리성을 상당 부분 지향하는 사회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처럼 고전시대, 석기시대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기보다 더 발전된 시대로 넘어갈 거고 그 발전된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적이 내로 유튜브로 보더라도 200만 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100만 명에 대한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이 유튜브에 대한 채널을 파는 행위도 발생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걸 왜 사겠습니까? 그걸 사는 이유는 이 플랫폼 자체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만큼 많은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사업에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시장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아져서 광고 비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줄어들다고 하더라도 광고비에 대한 매출 줄어들더라도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상당한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현재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 대한 반등 자체는 좀 더 추세적인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것이 경기 침체 과정으로 만약에 행여나 빠지더라도 저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가 뭐 포털 사이트 그래서 3위 기업이 이제 줌인터넷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비중 자체는 작지만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바닥 권역부터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자 이스트 소프트의 자회사거든요. 자 이런 회사들이 바닥에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흐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전체적인 특징들이 최근에는까지는 2차전지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어 왔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플랫폼 관련주들이 강한 반등세 그리고 게임주들이 강하게 이제 반등을 보이면서 낙폭과도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상당 부분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들인데 자 아직까지도 안 오른 낙폭과도 종목군들도 많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실적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시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섣불리 꼭지를 예상하지 말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시장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치보다 좀 더 올라가는 것이 시장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것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시장은 상승에 저는 무게를 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셨는데 현재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송사의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힘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장 추천주도 같이 볼게요. 램테크놀로지, 바이넥스, 롯데지주 보시겠는데요. 우선 이제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 대형주예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종목인데 롯데그룹 자체가 현재 이제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과정들이죠. 문재인 정부 때 이 롯데그룹주들이 상당 부분 부진했던 부분들이 존재를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유통의 공룡으로서 재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롯데그룹 자체가 이제 롯데제과가 상당한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여름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가지고 달성 매출에 대한 상승, 그리고 롯데 지주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바닥을 다시 한번 더 탈출하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화수소라는 것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국산화 소재를 또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재평가는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램 테크놀로지도 단기간에 너무 빠져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장기평을 돌파를 했다라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바이넥스인데요. 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바닥을 돌아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바이넥스는 이제 CMO 관련주죠. 지금 현재 CMO 관련된 매출에 대한 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좀 더 추세적 상승을 기대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다 같이 한번 같이 보셨고요. 또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